2m 길이의 아일랜드 테이블이 있는 고급스러운 주방 오셔가지고 한잔하시죠.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 그 옆에는 삼성 세탁기와 건조기인데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키크노스 대리석 아트월에 시공되어 있는 고급스러운 거실, 딱 봐도 고급스러움이 느껴지시죠? 우리 집 안방에는 벽면이 다 붙박이장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끝난 줄 알았죠? 아니요, 그 옆에는 화장대 공간과 추가적인 붙박이장이 또 있습니다. 끝난 줄 알았죠? 아니요, 옆에는 안방 욕실, 상당히 고급스러운데요, 샤워 부스까지.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인천 서구 신현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가까운 역으로는 인천 2호선 가정중앙시장역이 도보 7분, 7호선 성남역 도보 10분, 7호선 연장 예정인 독골사거리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실평수 30평에서 45평, 3룸 4룸까지 구조도 다양하게 있으니 꼭 오셔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안녕하세요, 하마TV 인천 지역팀장 라이언입니다. 직구하고 계셨죠?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 현장 한계동 12층 29세대로 이루어진 아파트 현장인데요, 오늘 현장의 특징은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얼마나 고급스러운지 궁금하시죠? 집 보러 가시죠. 자, 인천 서구 신현동에 아주 따끈따끈한 아파트가 오픈을 했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네, 전실부터 보실 건데요. 네. 전실이 남달라요, 확실히. 왔습니다. 네, 그냥 좋아요. 그냥 좋아요. 네. 신발장 총 5칸 준비되어 있고요. 네. 가운데는 선반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 또 여기가 거울로 되어 있어요. 오, 이런 네. 구조는 쉽지 않은데. 네, 거울로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바닥은 테라조 포쉐린. 아, 이것도 굉장히 좋아요. 요것도 느낌이 좋습니다. 아, 요거부터가 확실히 느낌이 확 달라요. 저희가 이렇게 전시해서 오래 설명한다는 건 진짜 집이 좋다는 거죠. 그렇죠. 간접 조명까지 이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11자로 텐바보드 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턱이 있어가지고 신발 벗고 올라가실 때 굉장히 괜찮고요. 삼면동 슬라이딩 중문이고요. 화이트 프레임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깔끔합니다. 그리고 일가에서든 스위트 이쁘게 있고요. 네. 자, 들어오면은 바로 거실이 펼쳐지는데요. 네. 고급감이 딱 느껴지지 않나요? 지금 제가 딱 이 구조를 잡았는데 네. 이거 썸네일 각이죠? 그렇죠. 아, 훌륭합니다. 여기 아트월부터가 상당히 네. 고급진 건데요. 여기 써 있어요. 키크노스 네. 대리석 아트월. 써 있다고요? 네. 아, 봤습니다. 네. 큰 한 판이 들어가 있는데요. 키가 커서인지 키크노스인가? 뭐예요? 이거 뭐예요? 네, 그만큼 네. 고급 자재 다 네. 해놨고요. 네. 시공을 했습니다. TV는 디스플레이고요. 네. 자, 여기 거실이 상당히 주방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넓게 잘 나왔습니다. 맞아요. 네, 조명도 라인 조명으로 아주 잘 써놨고요. 오호. 간접 조명까지 여기는 그냥 살고 싶다 이런 데서. 자, 거실 폭 4m 10 나옵니다. 아, 역시. 네. 바닥은 전체적으로 고급 강마루로 사용했고요. 네. LG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네. 창도 시원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여기가 지금 서양이거든요. 네. 지금 좀 촬영을 늦게 해가지고 해가 안 들어오는데, 서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소파 월도 길어가지고, 4인용 소파 두시고, 충분히 여유 공간 남죠. 아, 남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가운데 공간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여기는, 좋아, 좋아. 좋아. 네. 일단 뭐 주방부터. 주방도 딱 봐도 좋아 보이죠? 주방이 진짜 끝내. 네, 주방이 11자형으로 나와 있는데요. 네. 그레이톤의 장들. 대리석의 아일랜드 테이블. 이거 대리석도 얇은 거예요, 지금 두께가. 그렇죠. 리얼 대리석이고, 여기 특징이 한샘 이렇게 무선 충전이 들어가거든요. 한번 해주세요. 고속 무선 충전이 지원됩니다. 아, 그제가 좀 흐린데 네. 고속 충전 되는 거예요? 고속은 진짜 없어요. 맞아요. 처음 봤어요, 저. 저도 처음 봤어요. 네, 고속 무선 충전기 콘센트까지 세트로 들어가고요. 상판 넓고요. 네. 아일랜드 후드 들어가 있고요. 화색구 인덕션 하이라이트 금형 3구짜리 들어갑니다. 네. 아, 여기 상판도 되게 넓어가지고 여기서 식사할 때 이런 와인 같은 거 한잔할 때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와인 좋아하시죠? 와인... 막걸리 좋아해요, 저.
장들은 그레이톤 돼 있어가지고 너무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네. 간접 조명까지 싹 둘러져 있고 코브라 수전도 아주 고급지게 너무 잘 해놨어요. 자, 제 뒤로 보이는 비스포크 냉장고가 있거든요. 네. 요거는 옵션이에요. 옵션? 네. 비스포크 냉장고랑 안에 보이는 세탁기 있죠? 네. 둘 중에는 선택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네. 냉장고냐 세탁기냐. 그렇죠. 아. 냉장고냐 세탁기냐 고민이 되실 거예요. 네. 근데 둘 중에 하나는 바꾸셔야 될 타이밍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거에 맞춰가지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김치, 냉장, 냉동까지 딱 너무 깔끔한데요? 너무 깔끔하죠. 네. 장도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잘랐습니다. 요 장이 짧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문 열기가 힘들어요. 안에 깊숙하게 돼 있어가지고. 맞아. 근데 맞아. 냉장고랑 딱 떨어지게 이런 것까지 다 신경 쓴 장이고요. 안쪽에 주방 내 다용도실인데요. 여기에 세탁기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세탁하실 때 너무 편리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따뜻하게 세탁하시고 건조기까지 돌릴 수 있는 주방 내 다용도실이고요. 이렇게 잔이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섬유유연제 세제 넣으면 딱이죠. 그러니까 이거 세탁기를 선택하면 네. 이 장이 옵션인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냥 장은 들어가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분리수거한 살짝 넣으면 되겠죠? 아, 꺾여져 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주방 다시 봐도 상당히 고급스러워요. 다시 수납장... 이쪽 방면에서 보여드리면 네. 황당합니다. 안에 수납장 잘 들어가 있고요. 전자레인지 전용 공간 들어가 있고요. 주방용품 많으신 분들 있죠? 그렇죠. 싹 수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 주방 옆이 3번 방이거든요. 네? 3번 방 쭉 이어서 갈게요. 알겠습니다. 자, 3번 방은 준수하게 나왔습니다. 오. 네, 화이트 벽지로 해가지고 깔끔하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강마루 들어갑니다.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네. 2m 40에 2m 80 나옵니다. 3번 방 큰 거예요. 네, 전형적인 3번 방 크기고요. 네. 3번 방 안쪽에는 베란다가 있어요. 베란다. 오, 이거 또 폭이 넓어. 네, 폭도 괜찮고 길이도 3번 방이랑 비슷해가지고 넓게 쓰실 수 있고요. 여기를 네. 창고 공간으로 쓰시면 돼요. 창도 잘 나와 있고요. 콘센트 수전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온수가 없어요. 간단하게 뭐 애벌빨래라든지 그런 거 쓰실 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안쪽 공간 다 보여드렸고요. 오. 주방이란 것을 다시 봐도 진짜 고급스러워가지고 너무 좋아요. 맞아요. 여기는 감탄밖에 안 나오네요. 저는 사고 싶네요. 그렇죠. 여기가 2번 방이고 네. 안쪽이 메인 욕실이랑 안방이 있거든요. 네. 여기 2번 방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2번 방. 자, 2번 방도 이렇게 붙박이장이 보이죠? 이게 옵션인 건가? 그렇죠. 붙박이장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좋네. 붙박이장 여기 특징은요. 네. 여기 일로 와보세요. 여기 두 칸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와~ 여기 옆에도 장이 있잖아요. 센스가 있다. 그쵸? 여기 수납장도 있어가지고 이런 거 센스 있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이런 거 너무 좋아. 그쵸. 여기 사이즈 재볼게요. 네. 가로폭이 2m 70이고요. 네. 여기 세로가 붙박이 장까지만 3m. 사실 제가 지금 안쪽으로 들어왔죠. 네네, 그렇죠. 붙박이장까지 3m라서 침대 여기는 그래도 좀 퀸 사이즈 충분히 들어가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번 방에는 뭐 퀸 사이즈 넣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슈퍼 싱글 두시면은 책상 공간 넓게 나올 것 같고요. 창문도 시원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 방 보셨고요. 메인 욕실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메인 욕실은 욕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욕조 나오면 이거 욕실 끝난 건데. 그렇죠. 요즘 같이 또 날씨가 이제 추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겨울이 되는데 이제 딱 일하고 지지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지져요? 네. 등을 지진다는 거죠? 지지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집은 욕조가 없어가지고 목욕탕 가서 지져야 되는데 요새 또 목욕탕 가게도 갈 수는 있는데 솔직히 좀 귀찮잖아요. 그치. 네, 그런 거 집에서 다 하실 수 있고요. 여기 수전 뒤에 나와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베이지 톤에 타일을 써가지고 아늑한 느낌이 들고요. 변기가 가운데 있어요. 이런 거 좋아요. 네, 이렇게 가운데 준비가 되어 있고 일체형 장까지 되어 있어가지고 약간 호텔 느낌이 나죠. 이거 진짜 이렇게 네.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진짜 욕실도 고급스러워요. 그렇죠. 거울도 크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넓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간접 조명이 너무 잘 돼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거울 뒤쪽에 포인트 타일까지. 포인트 타일. 네, 이거 자꾸 갈라 그래요.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아서 자꾸 뒤로 빠졌는데. 이렇게 빠르게 보여드려야 되니까 네. 욕실은 여기까지 하고요. 안방 보러 갈게요. 안방이 너무 잘 나왔어요, 또. 안방 너무 넓은데? 붙박이장. 넓은 것도 넓은 건데 이렇게 붙박이장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저 붙박이장 네. 얼핏 보면 11자 사이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붙박이장이 너무 잘 돼 있고요. 여기는 여기 좀 이따 보여드리고 일단 LG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어요. 위에 시스템 네. 에어컨. 여기 붙박이장부터 거리 한번 재볼게요. 네. 자, 2m 80에 3m 55 나옵니다. 이 벽면까지가 3m 50이에요? 네, 여기 벽면까지. 와, 진짜 네. 길다. 여기는 이렇게 침대만 두시면 돼요.
아, 그쵸, 그쵸. 네, 안쪽에 뭐가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안쪽에는 또 베란다가 있습니다. 이렇게. 베란다가 두 개야? 네. 아, 그러면 여기 주방 옆쪽 다용도실도 있고. 주방 옆 다용도실이랑 3번 방 베란다. 안방 베란다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이거는 진짜 특이한 타입이다. 그쵸. 여기도 충분히 창고 공간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창문도 나와 있고요. 안쪽에는 보일러와 실외기 공간이 있습니다. 아래는 잔짐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보이기 싫은 등은 여기 실외기에다가 보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베란다까지 보셨고요. 여기 안쪽 공간 궁금하시죠? 화장대 공간인가요? 여기 화장대가 이렇게 있고 뭐야? 여기도 또 장이 있어요, 이렇게. 아니, 그럼 이게 몇 미터야? 재볼까요? 어, 예. 너무 재주세요. 지금? 6미터요, 6미터. 와, 6미터? 네, 여기 벽부터 사진까지 6미터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장 있고, 화장대 네. 있고, 침대 놓고, 요 앞쪽 공간은 책상 놔야 되는 건가? 아, 안방에 책상을 왜 놔요? 아, 그냥 해봤어요. 파우더 공간이 너무 좋아요. 네, 지금 거울도 잘 돼 있고요. 보여주세요. 야~ 거울 큰 거 뒤에 간접 조명까지 들어가 있고 텐마보드 시공해놨고요. 여기도 고속 충전이 지원되는 이렇게 콘센트까지 마련돼 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별로다. 네. 그리고 여기도 고급스럽고 서랍에다가 의자만 가져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의자도 있는데요? 요거요? 네. 요거 디스플레이잖아요. 한 주세요. 왜 이래? 아마추어처럼. 줘. 이 정도만 돼도 잘 돼 있는 건데 이렇게 추가적으로 세 칸이 더 있으니까 여유 있게 옷 수납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안방 욕실도 되게 고급스럽거든요. 오, 안방 욕실 혹시 야. 이거 샤워부스 아니야? 샤워부스가 당연히 있는 건 있는 건데 이 타일 보세요, 타일. 어, 대리석 마블 타일이야. 그러니까요. 오. 이 마블 모양이 되게 고급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샤워부스가 너무 잘 돼 있어요. 네. 이 부스 공간 있죠? 네. 좁지가 않아요. 사실 이게 네. 들어가면 요 정도 깊이가 그렇죠. 있는 거죠. 간혹가나 이렇게 좁은데 샤워부스 해놓은 데 있거든요. 거기는 이렇게 막 씻다 보면 이렇게 걸리적 거려요. 그죠? 근데 여기는 넓게 돼 있어가지고 샤워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해바라기 수전도 아주 고급진 걸로 무광 메탈 이런 거 은근히 비싸요. 맞아요. 네, 저도 바꾸려고 했는데 비싸가지고 좀 손이 안 가네요. 이렇게 또 일체형 장까지 길쭉하게 거울이 있어가지고 자신 있는 내 모습을 좀 더 넓게 볼 수 있겠죠. 자신감. 자, 지금까지 아파트 현장 실내 모습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오. 와, 여기는 오랜만에 진짜 고급진 데를 온 것 같습니다. 와, 저도 기분이 좋아요. 그쵸. 네. 결국 이 좋은 집 분양가 궁금하시죠? 네. 여기는 4억 선이에요. 오. 네. 3억대도 있고 4억 초반으로 형성되어 있거든요. 네. 그거는 평수랑 여기 평수가 살짝씩 조금씩 다르거든요. 옆에 구조는 제가 또 찍어드릴게요. 여기가 32평이죠? 여기 31평. 네, 옆에는 34평이거든요. 어허.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위치는 아까 앞전에 좀 전에 설명해 드렸고요. 출입조금은 담보로만 했을 때 5천만 원이면 들어올 수 있어요. 아, 완전 좋다. 네. 5천만 원에 이런 좋은 아파트 현장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빨리 오셔야지 좋은 구조, 좋은 층수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 하마TV 라이언은 이런 또 다른 꿀 멤버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마TV의 라이언이었습니다.